아, 세로로 하니까 뭔가 영상 통화하는 느낌, 우리 사람의 느낌. 뭐,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이스크림, 망고, 꿀. 맞아요. 아니, 좀더 모이면 보여줄게요. 뭐, 안녕. 연주입니다. 좀더 모아분들이 모이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연준. 오빠 브이라이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네, 오늘은 저녁 먹었어요. 멤버들하고 치킨 먹었어요. 목폴라 최고야. 감사합니다. So cool jacket. 맞아요. 새로 이번에 장만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목 보시면은 망고와 아이스크림과 꿀 보셨을 텐데, 짜잔, 이걸 먹으면 살 거예요. 오늘 그 의전팀 분께서 사다 주셨는데 브이때 하면서 먹으려고 아껴뒀습니다. 오늘은 모아분들이 하도 막 저녁 먹으라, 저녁 먹어라, 굶지 말라 이러셔서 오늘은 먹으면 살려고 갖고 왔습니다. 야미. 네, 벌집꿀을 진짜 좋아하는 벌집꿀? 네, 하여튼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연준. Thank you. I love mango ice cream too. Really? 연준 duo TikTok dance 한세번한거 같은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 우려 먹어야 돼요. 셀린 베리 페라뉴. 아, 셀린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마 때 입었었잖아요. 레카 때 옷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린. 준아, 영화 코코 봤어? 아, 코코 봤죠. 아, 너무 너무 좋은 영화. 진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연준, you're hot. I know. 마마 점점점. 왜 마마 점점점이죠? 머리 잘랐어. 네, 그 마마 때 조금 잘라서 원래 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었는데 요만큼 잘랐어요. 잘했죠? 연준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신 건가 이거? 제가 좀 나이를 먹긴 했죠. 마하키타 수업 중인데 나중에 켜지. 미안해요. 연준 오빠, 오늘의 TMI. 오늘 TMI, 이게 제일 어려워.
잠깐만요. 뭐가 있지? 아, 나 진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고민해볼게요. 너무 막았으니까. TMR. 맨날 뭐 먹었어, 뭐 아메리카노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좀 신선한 걸 고민해볼게요. 연준, how was your day? Good. 오빠 지옥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오빠 뭐 드세요? 이거 갖고 있습니다. 네. 마마 연준이가 제일 섹시했어. 아, 감사합니다. 마마 어떠셨어요, 여러분? 멋있었나요? 마하 기타. 시험 기간인데 최현준 브이앱 온거 보고 바로 때려치고 왔어. 어떡하지? 괜히 왔나? 아, 뭐 시험에 제가 지장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예. 밀뮤가 최고다. 아, 메뉴 멋있었죠. Do you know Spanish? Spanish. 뭐였지? Spanish. 뭐였지? 지금 저희 누나들이 좀 아는데. Spanish. I can't remember. 티아모? 맞나? 아, 죄송해요. 에스파뇨르 맞나? 연진, you got TikTok? 아, 연진, your TikTok got 50. 오! 5천만 뷰. Thank you. 감사합니다. 맞아요. 뿌듯했습니다. 아주. 투두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기대해주세요. 이제, 언제냐. 아,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있는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유준 오빠 너무 잘생겼어. 유준 오빠 누구죠? 연준 오빠 취했어? 아니요? 오프닝 멤버랑은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 아, 저 오프닝 퍼포먼스. 뭐,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랑 이제 친한 친구와 함께 했었고, 뭐, 이제 희승이도 뭐, 얘기했었고, 되게 좋았어요. 사실 다 아는 친구들이라. 되게 하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되게 편한 마음으로 했고, 다 같이 그냥 그랬어요. 아, 되게 좋은 무대 다 같이 보여주자. 네, 그랬었어. 이제 남자인 친구들과. 네. 연준이 빙수를 왜 이렇게 국밥처럼 먹어? 아유, 자, 국밥을 우선 좋아하고 빙수를 잘안 먹어봐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국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준아, 용돈 아끼라고 말하죠. 용돈 아끼세요. 눈 좋아요? 좋아요. 아, 얼큰해요 아주. 아우, 맛있어. Can I have a bite? Give me some, 형. No way. 남은 연말 목표가 있다면 그냥 남은 무대도 열심히 다 잘해야죠. 네. 일본어로 맛있어 기억나요? 오이시. 그다음에 아마이 맞나? 달단가 그거? 하여튼 네. Come to Paris, bestie. Okay. Say hello to Saudi Moa. Hi, Saudi Moa. I'm going to study. 안녕. 안녕.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얘는 사양. 아, 사양. 이거 알아요. 네. 아마 알아요. 네. 마마는 일본어로 엄마. 그쵸, 이제 영어로도 맞을 거예요, 엄마가. 네. 연준, you're wearing a skirt. 이게 오늘 제 룩입니다. 네. 머리숱 지켜 없나 아직? 아닌데. 뭐 사실 최근에 뭐 시상식 무대 많이 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없나요, 뭐 하던데? 궁금했다 뭐. 궁금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뭐 아까 전처럼 뭐 인트로 그런 것도 좋고. 마마 비하인드.
아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댄서분들과 처음으로 그렇게 좀 많이 지금까지 댄서분들이랑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우선 뭐 퍼포먼스도 멋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좀 뭔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추다가 약간 몸 제가 막 조금 비틀 거리는 것도 좀 아쉬웠고, 아 진짜 연습실에서 훨씬 더잘 췄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이번에 좀 연습 때만큼, 아 물론 연습 때만큼 나오기 쉽지 않죠. 사실 원래 한120 만들어 놓으면 10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사실. 아, 그리고 좀 심적으로, 이번 이제 시상식 무대들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MA 때도 뭔가 이제 막 날리고 고난 이도에 아무 데도 많았고, 사실 제가 뭔가 그런 테크닉 막 아크로바틱 이런 거를 사실 잘할줄 몰라요. 잘 못했어요. 정말 정말 못했는데, 원래 그 웜 차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뭐 인트로 그 중간 퍼포먼스 보시면 중간에 테크닉 하는데 차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두 팔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면 그아그 페이크러브의 정국 선배님 내려가실 때처럼 약간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진짜 연습생 때 진짜 못했고, 그거 데뷔하고 나서 된 거였고, 뒤에 이제 선자 하는 것도 사실 급하게 배웠고, 사실 아예 선자에 대한 그런 그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네 뭔가 시상식 준비하거나 뭔가 되게 큰 퍼포먼스 준비할 때 이렇게 스킬들을 하나씩 배우고 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리허설 할 때도 되게 짜잘짜잘한 인트로도 뭔가 짜잘짜잘한 실수들도 있었고, 어쨌든 멤버들 대표로 나온 거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근데 딱 인트로 딱 하고 마지막에 딱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아 물론 인트로도 사실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딱 끝내고 앞에 봤는데 진짜 딱 조명 꺼지고 순간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거의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뭔가 여기서 내가 울면서 내려가면 너무 주접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네, 하여튼 그랬었어요. 조금 막 들어가기 전까지 막 기도하고 막. 들어가기 전에 막 환영할게요 이러면서 멤버들한테 막힘 받고 오고 막 그랬었죠. 사실 아쉬움 많이 남았지만 제 스스로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후련? 그래서 약간 좀 시원섭섭했고. 아, 그리고 진짜 모아분들 제가 전날에 톡했잖아요. 아, 톡이란다. 그 위,
위버스 통해서 저희랑 소통했잖아요. 저랑. 근데 그게 리허설, 사실 다 같이 리허설 끝내고 가는 이제 회사 가서 그 전날, 당일 전날에 리허설하고 회사 가는 차 안에서 이제 밤에 또 안무 수업 있었는데 리허설 끝나고 가는 차 안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솔직히 그래갖고 모아분들한테 이제 남긴 거였거든요. 좀 부담돼서 뭔가. 근데 모아분들이 그랬잖아요. 네 뒤에는 우리가 있고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됐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막 맞아 모아분들이 있지 약간 괜찮아. 내가 실수한다 해도 모아분들은 좋게 봐줄 거야. 약간 멀쩡해주고 기특하게 생각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딱 무대 올라갔는데 너무 사실 너무 떨리긴 했는데 근데 되게 한결 마음은 덜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아분들.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무대들도 많고 뭐 사실 그것도 그런 무대들도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네. 뭐 가요대 축제 스포일러? 오케이. 티안나게 내가 스포해주도록 하지. 하고,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난 스포했어요. 녹았어. 인제 마마에서 슈퍼 언니들 봤어? 봤어요. 신기했어요. 되게 오히려 더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아, 꼭 빡빡하면. 오빠 20살 되기 전에 뭐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자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나가죠? 제가 좀뭐 학교 다니실 텐데 진짜 아 저는 제가 지금 뭐 중학생 때로 돌아가요. 뭐 사실 이 데뷔하는 과정도 만약에 다 거쳐야 하고 또 되게 긴 시간 또 연습하고 뭔가 뭐 조금은 고생한다 해도 저는 만약에 중학생 뭐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것 같아요. 데뷔를 한다는 보장하에. 저는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학교 생활 하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20살 되기 전에 최대한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 진짜 많이 많이 쌓아주세요. 나 이제 중학생 돼요. 이제 중학생 되는 모아 분들은 친구들과 정말 많이 추억을 쌓아주세요. 진짜 뭐 어른들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야, 니 나이 때가 좋은 거야. 뭐, 야, 뭐가 힘드냐, 즐겨, 즐겨.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크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나이 때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힘들고 막 되게 걱정을 하면서 살았을까. 아, 물론, 그 나이 때도 할수 있는 좋은 뭐 걱정이나 뭐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마저도 추억이 되니까. 근데 더 즐길 걸. 솔직히 저는 아 공부 그냥 하지 말고 놀걸 했어요.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아 그냥. 막 놀고 마냥 그냥 해맑고 마냥 즐겁게 막 즐길 걸 싶었어요. 네. 은준 오빠 저 코로롱 때문에 졸업식 때 친구들이랑 사진 못 찍어서 너무 아쉽고 서로 와 이건 진짜 아쉽겠다. 에라이. 저는 이제 연습생 때그첫 그런 뭐 수련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3 때인가? 아니 고1 초반인가? 이제 그때 이제 첫 이제 저희 사촌 형막 결혼식도 있었는데 잘못 갔거든요. 결혼식 자체를 못 가봤어요. 저희 사촌 형 누나들 결혼한 형 누나들 되게 많은데 한 번도 못 갔는데 이게 맞나? 하여튼 뭔가 수학여행 뭔가 못간 것도 그렇고 좀 아쉬웠죠. 저도 뭔 기분인지 알아요. 사춘기 아니었어요. 저는 사춘기가 그렇게 온 적이 없. 엄마 말로는 제가 사춘기가 온 적이 없대요. 크게 없대요. 빅히트 주기 아니야. 빅히트 아니야. 빅히트 아니야. 아니에요, 비키 아니에요. 하여튼 뭐 하여튼 많이 즐기세요, 진짜로. 다 먹었다고 해서 진짜 저는 지나가다가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휴가 날이나 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학생분들 이제 교복 위에 막 후리스 입으시고 막 후드티 입고 막 백팩 메고 막 옆에서 이렇게 스타들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되게 저도 모르게 되게 흐뭇하고 뭔가 약간 여기가 먹먹해져요. 약간 뭔가 뿌듯하고 되게 뭔가 귀엽고 그래요. 뭔가 그 감성이 있어요. 약간 그 왠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학교 가고 싶다.
오빠 쌍꺼풀 보여주세요. 저 이래요. 피곤한 거 아니야? 피곤하지 않아요. 멜뮤 비하인드. 멜뮤 비하인드도 멜뮤도 쉽지 않았어요. 노잼님이랑 작업한 거 어땠어? 뭐 사실 당일에 뵙고 정말 손 이제 내미시면 좋네요. 손만 보고 약간 끝나서 네 딱히 막 노세님이랑 그럴 게 없었어요. 네, 많이 별 그게 없었어서 네 그냥 당일에 하고 끝났어요. 네, 감사했죠. 네, 어쨌든 저희를 위해 와주신 거니까 네, 뭐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오, 근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멜뮤도 댄서분들께서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멋있게 너무 주시고 사실 뭐요 이제 가루가 조금 미끌미끌해서 바닥에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지만 큰 사고 없이 했고 그것도 뭐 사실 이게 신기한 게 처음에 사실 컨셉 트레일러 영상 찍었을 때는 이런 저 여기서 와서 한 다음에 이것까지 연결하는 게 이제 연결이 안 돼서 나눠서 일단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돼요. 그만큼 이제 제가 계속 뭔가 몸이 유연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네, 신기했어요. 안무도 너무 잘 짜주셨고 좋았어요, 정말. 네. 되게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할수 있다는 게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출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댄서분들도 너무 귀여우시고 잘해주시고 진짜로 하나같이 다 너무 진짜 너무 착하시고 좋으시고 귀여우세요 정말. 네. 'You must try durian.' 저도 try해보고 싶네요. 네. 수능 쳤어? 저는 했었죠, 네. 분당이 추억이 많겠네요. 저는 네. 분당 너무 사랑해요. 약간 그 분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마음 편해지는 느낌? 네. 아직도 저는 뭐제 분당 친구들이랑 제일 친하고, 네. 고향이 아니지만 제 고향 하려고요, 그냥, 네. 배 소리 났어요. 들었어요?
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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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아 다리 아파? 옆모습 보여요? 연준 오빠 윙크. 연준 형 사랑해. 나도. 내년 연준 오빠 목표. 목표. 내년은 우리 얼굴 좀 봅시다. 네. 연준아 곰돌이 수트 입었을 때 어땠어요? 사실 보셨구나. 자, 그 귀여운 사진과 영상 많거든요. 내가 올려줄게요. 하여튼 처음에는 사실 약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나 23살인데 아 이러면서 입었는데 막상 입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제가 막 배가 있다시만 해갖고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 제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신나서 사진 찍고 신나서 영상 찍었죠. 막 장난치고 막. 네. 그럼 목돌튀 알아요? 목 돌리고 튀기라고 해갖고 이제 멤버들 막뭐 이렇게 돌리고 막 때리고 막 이랬었죠. 재밌었어요. 이거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사진하고 영상 올려줄게요. 진짜 귀여워요. 좀더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손가락 같아줘. 오빠 스파이더맨 봤어요? 스포 해줄까요? 진짜 아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진짜. 나 그거 알잖아요. 나 진짜 마블 얼마나 좋아하는 거.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레전드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네. 뭐 디즈니 플러스에 뜨지 않을까요? 시간 지나면. 아, 왜 아프지? 왜? 아름다운 피부의 비결.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 엄마가 진짜 너무 잘 놔줬어요. 엄마 고마워. 사실 저 진짜 초반에 엄마가 어렸을 때 요즘 발라요. 근데 진짜 뭐한 이제 학생 때는 엄마가 야, 연준아 로션 발라 했는데 제가 얼굴에 뭐 차가운 거막 목에 차가운 거 닿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조하다 연준아 로션 발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갖고 근데 엄마가 너무 예쁘게 잘라줬죠. 아 그리고 네 오빠 저 내년에 하이브 오디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 오빠가 제일 롤모델이라 조언이나 응원 듣고 싶어요. 아 진짜요. 오면은 만약에 와서 붙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자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요. 진짜 오면은 꼭 만약에 붙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 롤모델이란 말 되게 좋네요. 뭐 조언 응원.
자신감 있게, 네, 자신감 있게. 떨지 말고. 네. 내가 난데.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뭐 약간,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당연히, 뭐, 근데, 약간 그런 마인드로. 내 짱이야. 어쩔 건데, 응? 약간 이런 자신감으로. 멋있게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와요. 후회 없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진짜 오디션 보면서 막 이게 니들이 뭔데 막날 평가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월말 평가 볼때아 사실 뭐그 한번 태연이가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할 때. 진짜 막 회사 뒷산을 웹막 쓰고 이랬었거든요. 아 지금 나 그래갖고 얼마 전에 생각나갖고 저번에 가사 봤는데 읽어줄까요? 진짜 재밌었어요. 하여튼 얼마 안 남은데 시간이 막아 대충 기억나는 거막 그랬어요. 제가 벽에 걸린 평가 종이 맨 위에 확인해 내 이름 막 이러고 막한 분은 아한 번은 제가 평가 때어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막 연준 씨는 막 연준이는 너무 아 그때 막 그때 평가 내용만 듣고서 막 무색무취다 약간 좀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래 뭐 색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 듣고 너무 화가 나갖고 다음 평가 때막 랩하다가 무색무취라 했지. 그렇다 해도 뭐 상관없어 난 여백의 미막 여백의 미막 이러고 막 랩했었거든요. 지금들은 너무 웃긴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평가 볼때더 무대라 생각하고 진짜 더 씹어먹을 듯이 앞에 이제 평가신 뭐 피디님이나 신개발팀 누나들이나 누구야 데려와 괜찮아요. 평가해주셔야 제가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하여튼 더 막, 째려오고 막, 진짜 더 앞에서 막 이러고 랩할 걸 막, 약간. 그랬어요. 근데, 월말 평가는 지금 다시 본다 해도 엄청 떨릴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그랬었어요. 했고.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 우리 귀여운 사랑스러운 우리 범규의 첫 A Very Show 예능 예 출연을 하는데 아주 듣기로는 대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범규 가서 열심히 또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빠 아이돌이 꿈인데 주변에서 조금 놀리는데 어떡해요? 저 진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아 진짜 무시하세요, 진짜. 진짜 들을 필요 없어요. 저 제가 영어 쌤이 제가 말했잖아요 영어 쌤이 뭐 그래야 뭘 하겠냐 뭐 백댄서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백댄서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업 해주시는 댄서분 저는 댄서분들이라 그냥 부르는데 어쨌든 한 무대를 같이 꾸미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었는데. 뭐 옆에서 뭐라는 말 듣지 마요. 진짜로. 어쨌든 내 인생이고 본인의 인생이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해보고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근데 그걸 도전하면서 겪는
것들도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을 거예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오빠 만약에 저 아이돌 되면 인사해도 돼요? 인사해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 V앱 때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데뷔했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이제 저 이제 후배님이 되시는 거니까 너무 좋고 뿌듯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혹시 뭐 궁금한 뭐 약간 뭐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즈가 있을까요? 은준이 함께 춤추고 싶어. 어우 춤춰요. 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You really have pretty lips, 여준. Thank you.' 웃으면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야옹이 포즈. 누가 해야지? 마지막. 마지막. 없어. 없어요? 보라트. 좋습니다. Boyfriend pose. 내 손을 잡아. 네, 좋습니다. 무서운 표정? 뭐랬냐? 네, 오케이. 끝.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줌마분들 너무 고맙고 또 만나요. 안녕.